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오행입니다. 오행이라 하면요, 뭐 다섯 가지 행성을 말하기도 하고요, 뭐 수화목금토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잖아요. 지구에 가장 자연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태양과 달입니다. 이걸 음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낮에는 태양. 태양이 있어야 농경문화에서는 절대적이잖아요. 예. 그 식물이 자라고, 그 다음에 태양으로 말미암아 또 공전에 의해서 춘화 추동이 생기고요. 밤과 낮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달 양력이라고 하죠. 그걸 그래서 음력이라고 해서 또 월력이라고 하잖아요. 달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배를 띄우기도 하고 못 띄우기도 하고 밀물이 되기도 하고 쓸물이 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달이죠. 그래서 가장 자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해고, 그 두 번째가 달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와 가까운 달, 그 수화 목, 금, 토, 수성, 금성, 화성, 예, 목성, 토성. 이 다섯 개 행성이 어떤 위치에 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구의 자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좀 미미하고요. 가장 지구와 근접해 있는 이 다섯 개 행성을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달력입니다. 일월 화수목금토 음양 오행이다. 그 달력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달력을 한번 쳐다보세요. 일월 화수목금토 태양, 달, 예, 화성, 예,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뭐 별거 아닙니다. 음양 오행이라 하면은 1월 화수목금토다. 예, 달력을 당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우주의 순환 원리입니다. 예, 우주 아까 말씀드렸죠. 휴직이라 했잖아요. 겨울은 그죠? 말 딱 나오잖아요. 예, 봄에 씨 뿌려서 여름에 거둬들여서 성장을 한단 말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서 겨울에 휴직에 들어간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망의 세상에서 봄인 이 생명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게 영생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갑자다. 그래서 봄이 온다. 입춘대 길이다. 근양다경. 그 입춘대 길 근양이. 그래서 봄을 기다리는 겁니다. 실제로 봄의 주인공은 바로 거문이다. 예. 근데 이제 오행으로 따졌을 때 겨울을 맡은 수운이고 여름을 맡은 하완이고 예, 봄을 맡은 목운이고 가을을 맡은 금운이고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 볼까요? 인간의 생성과 소멸은 우주의 순환 이치와 같다.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와 가까운 다섯 개 행성인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지구와 멀고 가까워질 때 생기는 변화에 의해서 지구의 환경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중구심점으로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하나의 별이다. 그 별들의 원소는 물, 나무, 불, 흙 역시 또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양이란 최초에 태양과 지구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태양과 달, 태양과 지구, 지구와 달의 관계를 통틀어서 음양으로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함이 있어 한편으로는 대립되고 한편으로는 동반자로서 매우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기울어지거나 한쪽이 약하게 되면 극과 극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음양의 이치이다. 예. 그렇잖아요. 나무 불을 떼기 위해서는 아궁에 나무를 넣어주면 불이 살아나지만은 산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온 산을 다 태워버리죠. 이거 화가 미친단 말입니다. 예. 너무 이렇게 도가 넘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변하니까. 그래서 하늘과 태양을 양으로 구분하고 지구와 물은 음으로 구분된다. 음양의 이론이란 마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같고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천지 만물이 순환되면서 돌아가기 마련이다. 가령 태양은 양의 기운 그 자체이다. 열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구에 양기를 만들어주어 생명을 주는 핵심적인 에너지원이다. 하늘과 태양은 높고 밝은 양인 반면 지구와 물은 낮음을 뜻하고 태양이 비춰주지 않으면 어둡고 싸늘한 것이 음인 것인데 이것은 물의 성질을 말한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 위에 우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예, 뭐 인정 안 하시겠지만 똑같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뭐가 다른데. 똑같잖아요.
양은 남자요. 아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똑같은 거예요. 양은 남자요. 음은 여자를 뜻함인데 하늘과 태양은 남자요. 양인 것인데 반면에 음은 달과 여자를 말한다. 오행이 처음 쓰인 것은 공자가 편찬한 서경의 홍범구주이며 이는 하나라 우임금이 정립한 정치도덕의 아홉 가지 원칙으로 홍범구주 요한의 일항이 오행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한단 고기에 보면은 단에 단군의 장손이 장자가 예, 전해줬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당대 자녀가 우임금에게 전해줬다. 전해줬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 홍범구주의 원조다. 그렇게 한단 고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단 고기에는 단군의 장자가 홍범구주를 우나라 임금, 하나라 임금 우에게 전해줬다. 예. 오행. 자, 홍범구주는 오행, 오사, 팔정, 오기, 황극, 삼덕, 계이, 서징, 오복, 육극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덕목이다. 하는 뜻입니다. 홍범구주는 주나라 무왕이 기자에게 선정의 방법을 물었을 때, 기자가 무왕에게 간한 글로 이 홍범구주를 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행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 오행의 이치는, 그러니까 즉 오행의 가장 첫 거론한 사람은 공자다. 그 말입니다. 예. 서경에 공자가 만든 서경을 공자가 쓴 서경의 홍범구주 안에 이 오행이 있다. 오행의 이치는 1번이 수다. 수의 맛은 산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서 만물을 적시고 만물에게 공급을 하고요. 냇가로 올려 바다에 넣어가지고 바닷물은 짜다. 그래서 물의 맛은 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은 환대. 환은 타오르면서 다 타고 나면 쓰죠. 제가. 쓰다. 목은 어때요? 나무가 나서 뭐 사과가 열리고 밀감이 열리고 하잖아요. 맛은 시다. 예. 예. 시다. 예. 열매가 달리는데 대표적인 게 사과잖아요. 시다.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은 시다. 금은 이제 맵다. 라는 표현합니다. 담금질 해가지고 녹여서 형태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무상하다. 예, 적지 않은데 이 금의 맛은 맵다.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는 달다. 그래서 감노다. 예, 그래서 토운지시 칠극지시는 감노를 내리게 돼 있어요. 완성자는. 미륵 부처님은 감노를 내리게 돼 있어요. 달다. 예, 그 맛이 달더라. 그러니까 토는 흙은 달다. 예, 단맛이 낸다. 이런 뜻이고요. 단맛을 낸다. 이 오행의 다섯 가지로서 과거 철인들은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을 만들어 철학적인 학문을 전성케 하였다. 오행에는 음양이 함께 있어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며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곧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사주학은 이렇게 오행을 맞춰서 서로 간해가지고 맞춰보고 상생이 되느냐 상극이 되느냐를 따져서 상극이 되면은 아 안되겠다 그렇게 사주를 보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행의 상생 상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요것은 이제 도표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생, 요게 상생, 점선은 상극. 자, 금은 이게 금생수, 예, 수를 살려줍니다. 예, 금은 수를 살려주고. 자, 수는 나무를 살려줍니다. 예, 수는 목을 살려주고요. 목은 화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금, 물 속에 금이 들어가면 물이 질이 좋아지나 봐요. 예. 그래서 그런 쉽게 그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나무를 집어넣으면 불이 커지죠. 이게 이제 불이 나고 나면은 그름이 잘 돼가지고 흙 토양이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뭐 밑불놀이입니까? 뭐 지불놀이입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가 산불 나죠. 예. 그리고 이제 토는 이 흙 속에서 금을 캐잖아요. 예. 토생금이다. 근데 이게 반대로 가면은 금목이다. 칼 가지고 나무를 베버리잖아요. 예. 목극토다. 예. 나무는 이게 토양을 뚫고 올라오니까 세상에 뚫고 올라오잖아요. 흙이 아무리 두꺼워도 뚫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목극토다. 토극수다.
물을 가둬버린 저수지. 흙으로 가면 또 수국화다. 물을 뿌려버리면 불이 꺼지니까 화극금이다. 금을 녹이니까. 이렇게 오행의 원리가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요렇게 그리면은 오행의 원리다 놓고 이제 이게 이제 남쪽, 북쪽, 동쪽, 서쪽 해가지고 수화목 금토의 방향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죠? 자, 목생수,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예, 수생목. 근데 이게 이제 금화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금과 화자리를 바꿉니다. 그럼 이게 시계 반대로 돌아가면서 상극이 됩니다. 예, 화극금, 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금화교역이다.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상생이고, 하도를 말하죠. 이건 상극이고, 낙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천간오행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이 있는데, 홀수는 다 양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홀수는 다 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갑을은 목에 해당되고요. 예, 병정은 을에, 화에 해당되고, 무기는 토에 해당되고, 경신은 금에 해당되고, 임계는 수에 해당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두 개씩, 목, 화, 토, 금,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지지를 따지면은 자축인묘, 진상오미 쪽 하잖아요. 그것도 홀수. 자축인묘. 이것도 홀수는 양. 예. 양. 양. 짝수는 음. 짝수는 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 이제 이게 천간을 쓰게 되면요, 홀수가 양이라 그랬죠. 동그라미 친 건 다 양입니다. 홀수는 다 양입니다. 자, 양은 얌끼리 만, 육식갑자는 양은 얌끼리 만나고 음은 음끼리 만납니다. 보시죠. 갑자, 병자, 정인년 있어요? 없죠. 정묘년 있죠. 무진년 있죠. 무묘년 있어요? 없잖아요. 무사년 있어요? 없죠. 기사년은 있죠. 심의년도 있죠. 계유년도 있죠. 계해년도 있죠. 임해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양끼리 만나고 음은 음끼리 만나서 육식갑자를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그쵸? 이렇게. 육식갑자 다 외우신다면서. 자, 그렇죠. 이렇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간은, 갑은 숫자로 따지면 4, 5, 6, 7, 8, 9, 10, 11, 2, 3이 돼요. 자, 자는 11, 12, 1, 2, 3, 4, 5, 6, 7, 8, 9, 맞나? 10. 아, 맞네. 이렇게 이제 월은 12월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월에 왕자를 가지고 싸운다. 예, 4.19가 일어난다. 예, 이승만 박사가 3.15 부정선거 때문에 왕자를 가지고 싸우다가 3.15 부정선거 때문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물러나게 된다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죠. 딱 맞잖아요. 예, 1592년. 그 다음에 1919 김인년, 그죠? 1919 김인년, 9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을류해방, 예, 45년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예, 을류 5. 예, 연도는 5, 달은 월. 그래서 6월을 양의 달이라 한다. 6월을 당 양의 달이라 한다 하는 게 바로 이 6월의 미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은 진에 해당되고요. 1월은 호랑이 인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 격암 요록을 해석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원리를 알아야 예, 무진 기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요 원리를 알면 아, 몇 월에 있겠구나. 예, 병술월이다. 예, 병자가 어디 있죠? 예. 병술월이다. 예. 요 병자. 6년도에, 6년도가 들어가는 해에
병술월이다. 예, 술, 술월 하니까 이게 음력 9월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6년도가 들어가는 해 9월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병술월이다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해요? 감이 안 오겠죠, 그죠? 언제 이거 도표보고 그걸 합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요거, 외쳐야 됩니다. 자, 다음. 이거는 약과고요. 이제 골치 아픈 거 넘어가야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직접 그렸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렸다 치고요. 제가 그렸다 치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금방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랬죠. 목, 화, 토, 금, 수. 목은 갑연, 갑을. 화는 병정, 토는 무기. 중앙 무기 50토라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신은 금이고, 임계는 수입니다. 지지 역시 인과 묘가 목이 돼요. 그리고 사와 오가 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 술, 축, 미 네 개가 토가 됩니다. 예. 토는 네 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과 유가 금이 되고요. 자와 해가 수가 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예. 갑자, 을래. 그죠? 나오죠? 저희들 넘어갈 때 시간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겨울에서 이 겨울을 상징합니다. 북을 상징하고 겨울을 상징하죠. 겨울에서 봄을 상징하는 것은 뭐죠? 그렇잖아요. 목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38목운으로 넘어갈 때. 예. 봄으로 넘어갈 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간다. 예.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죠? 갑자, 을해. 그죠? 또 임자, 개해. 기억나십니까? 예. 이제 요 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은 청색이고, 동방이고, 목은 청색이며, 동방이며, 신맛을 내고, 봄을 말하고 38목운이고, 또 화는 병정을 말하고, 사오를 말하고, 적색을 말하고, 빨간색이죠? 남쪽을 말하고, 예, 쓰고, 예, 여름을 말한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요건 좋은데, 여기 추가를 해보죠. 추가를 해보면은, 역수로는 38목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오신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뭐 사신이라고 해요. 사신도 들어보셨죠? 왕을 호위하는 사신을 말하는데 이건 이제 왕까지 신으로 보고 다섯 가지 신을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목은 이게 38갑을 목은 동방갑을 38목이라고 해가지고요. 청룡이다. 청룡지시, 예, 청재장군, 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청룡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적재장군, 예, 주작지신. 이거는 주작지신. 그 다음에, 이 구진등사, 예, 황룡을 말합니다. 이건 백제장군, 백호지신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호자 다시 쓸게요. 이렇게 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제장군, 현무지신. 거북이, 예. 청룡, 주작, 황룡, 백호, 현무. 그쵸? 청룡, 주작, 백호, 현무. 자,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게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어요. 오장. 예, 여러분. 오장육보라고 하죠. 예. 오장육보, 오장. 목에 해당되는 것은 간입니다. 예. 그 다음에 화에 해당되는 것은 심장이고요. 그 다음에 토에 해당되는 것은 비장이죠, 비장. 예.
여러분 저게 쓸개라 뭐라 그러죠? 췌장이라고 하죠. 췌장. 예, 비장, 췌장.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금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폐를 말합니다. 폐.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현무 이게 수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신장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수승화강이라 하면은 신장의 기운은 올라가고 위에 있는 화의 기운인 심장의 기운은 내려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의학에서. 신장의 기운은 올라가고 심장에 있는 화의 기운은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수승화강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의학에서 말하는 거고 실제로 수승이 이거는 화수미제가 수화기제가 되는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자, 이걸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오행에 맞춰서 동서남북 중앙으로 배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게 눈에 들어와야 왜 서쪽이 백이냐, 왜 동쪽이 청이냐, 왜 그걸 봄이냐, 가을이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걸 동서남북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 할 줄 알아야 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방향이 딱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금방 본 도표를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너무 높다. 자, 키가 작아서 좀 줄여야 되겠다. 좀 내려 그릴게요. 이거 뭐죠? 밭전자 H잖아. 구궁도입니다. 구궁도. 이 구궁도예요. 구궁도. 이 구궁도 안에 아까 괴를 일적십거 한다 그랬죠. 그걸 채워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쪽이 이제 동쪽이죠. 예. 동방갑을 삼팔목이다. 예. 동방갑을. 예. 이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예, 여기 목자리죠. 예. 목자리고. 여기는 이제 화자리입니다. 여기는 중앙토자리고요. 여기는 금자리고. 여기는 수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오행의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그래서,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이 좌청룡, 우백호,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동쪽을, 이게, 이거 뭐, 여러분, 이게 북쪽으로 보이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설명드립니다. 북쪽에서 남쪽을 보는 겁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에 내가 북쪽에 서서 남쪽을 쳐다보고 하는 거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오행으로는 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방향으로는 동입니다. 이쪽으로는 여기는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 중앙이죠. 중앙. 자, 이쪽은 서쪽이죠. 이쪽은 북쪽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간은 갑과 을에 해당된다 그랬죠. 천간은 병과 정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무기에 해당된다 그랬죠. 여기는 경신에 해당되고요. 경신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게 낙반사유 돼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내기퉁이를 낙반사유 뛰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일적십구 십자 뭐 구궁 뭐죠 그죠? 궁궁 을을 백십승 뭐 이렇게 나온 여기 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낙반사유의 원리입니다. 이걸 뛰어내버렸죠. 이제 구궁도에서 내기퉁이를 밥솥머리 내기퉁이를 지금 뛰어냈다.
그래서 딱 십자가 남는 거다. 그 십자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예. 자, 북쪽은 이제 현무가 임계가 되죠. 임계. 경신 임계. 자, 다음 지지를 보겠습니다. 지지는 목은 인과 묘. 지지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화는 사와 오. 여기는 토는 아까 네 개라 그랬죠. 진, 술, 축, 미. 네 개가 됩니다. 요거 이제 선은 뭐죠? 예, 신, 유가 돼요. 여기 수는, 수는 자, 해. 지와 돼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절로 보면은 이제 이게 봄 춘자가 되죠. 요걸로 계절로 보면 여름이 돼요. 여기는 긴 여름을 말하는 겁니다. 장하. 여기는 가을을 맡은 거문이라고 했죠. 가을. 여기는 겨울이라고 그랬죠. 예, 겨울. 자, 그러면 색깔은 어떤 거냐? 요 청색이다. 예. 그래서 동쪽은 청색이다. 예. 뭐 십이월록이라고 하잖아요. 소석지생박 십이월록. 동쪽은 청색이다. 이 북쪽은 적색을 말하는 겁니다. 중앙은 황색을 말해요. 서방은 백색을 말해요. 그 다음에 북쪽은 흑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맛은요, 아까 목은 어때죠? 시다 그랬죠. 예, 맛은 신맛을 냅니다. 예, 시, 산, 시, 실산, 시다. 실산, 예, 시다. 근데 화는 아까 타고 나면 쓰다 그랬죠, 입맛이. 요거는 달다 그랬죠. 요거는 아까 맵다 그랬잖아요. 서방의 금은 맵다. 예, 매울 신자. 요게 수는 아까 짜다 그랬잖아요. 바다에 흘러가지고 짤 함자. 그 다음에 남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섯 번째 아 맛 했고 동방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오신 넣어볼게요. 오신 넣으면 여기는 동방 청룡. 예. 청룡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주작지신이죠. 예. 주작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황룡에 해당돼요. 이게 바로 옆에 쓸게요. 황룡. 이게 이제 구진등사 황룡이 됩니다. 황제자리.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금호는 백호가 돼요. 네, 백호가 돼요. 여기는 현무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죠? 38목운이 되죠. 여기는 27화가 되죠. 여기는 50토가 되죠. 여기는 49금이 되죠. 여기는 16수가 되죠. 그리고 수는 되죠. 69, 54궁. 또 79, 63궁. 89, 72궁. 99, 81궁. 여기는 뭐 십시 백궁인가요? 중궁. 백궁 하고 싶죠. 중궁이라 그럽니다. 이부 중궁 한다. 그래서 아까 또 하나 더 있었죠. 뭐 오장육부? 그것도 써볼까요? 예, 목은 뭐라 그랬죠? 간이라 그랬죠. 간. 예. 그 다음에 요 화는 심장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토는 뭐라 그랬어? 비장이라 그랬죠. 비장. 췌장. 예. 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장이라 그랬나요? 그쵸? 신장이라 그랬죠? 신장이 아니고 금이. 금이 신장 맞아요? 신장 아니에요. 폐. 예. 폐. 이제 여기 수가 신장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수승화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신장입니다.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이게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저처럼 이렇게 막 놓고 방향에다가 휘갈길 줄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써놓으면 정신이 없으니까 다음 표에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지우고. 죄송하지만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어떡할까? 외우시겠죠? 뭐, 알고 싶으시면 외우세요. 저처럼. 예. 자, 이게 깔끔하게 그려놓은 도표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도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수운과 여기는 이제 모근 박태선의 이거는 일육수운. 수운 최재우 선생을 말하고요. 이칠화운. 화운 강중상을 말하고 38모근 중천 박태선. 49금운 중천 조희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보죠. 동방갑을 38목이다. 예. 모근이며 청, 봄이고 동이고 72궁이다. 청계자군 청룡지신에 다 쓴 거잖아요. 이거는 남방병정 이칠화운이고, 예, 강일수 선생이다. 그래서 이거는 강일수 선생과 최재우 선생 후천에 해당되죠. 수운과 화운에 해당되고, 모근과 금운에 해당되는데, 이게 수운이잖아요. 예? 여기 이제, 일육 수운. 그래서 아까 말했죠. 수승 화강 하니까 중앙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목이 화분에 이부 중궁한다 그랬죠. 이 금운과 예? 이 모근이 화분하여 이부 중궁한다. 안으로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네 개가 이 네모 네 개가 안에 다 들어가죠. 사구 합체가 돼요. 안에 있는 통구 합체니까 5구 합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뭔가 이제 4구 50원 금구조인 금운이요. 자, 이게 50토를 말하죠. 예? 4구 금운을 말하잖아요. 4구 금운과 50토는 금구조인 금운이요. 보이죠? 예. 사구 50은 금구지어인 금운이요. 토운이 뭐다? 50. 사구는 금구조인 금운. 누가 토운이라고요? 이분이 토운입니다. 나오잖아요. 사랑요람에 딱 사구 50은 금구조인 금운이요. 금목이 화분에 이부 중궁한다. 토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계룡입니다. 계룡. 예. 그리고 선천, 후천, 복희시와 문왕시, 수운과 하운 다 망하고 중천운에 들어와야 재생이로다. 이게 진짜 중천이거든. 중천이 누구라고요? 금목이 하분에 이부 중궁한 이 운을 중천운을 말하는 겁니다. 예, 금운이 역사하는 이 운. 그래서 이 토운의 주인공은 누구다? 이분인 겁니다. 내가 토운이다. 함부로 이분이 아니면 내가 토운이다. 뭐 무엇이 토운이다?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알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진짜 이게 큰일 납니다. 이거. 예. 정확하게 사고 50은 금구조인 금문이다. 토운은 뭐다? 금문이다. 토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내가 1월이니 무슨 토운이니 1월을 넘어가지도 않아요. 1월이 뭐라고 음양을 말하는 거예요. 1월은요. 무슨 1월이 있어. 어? 토 다음에 월 1월 화수 뭐 원화수 뭐 금토 토 다음에 1월이 있대. 그건 1월은 음량을 기준으로 태양과 달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 이 내가 1월이다 내가 토운이다 그건 아닙니다. 토운의 주인공은 바로 금운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토운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토운은 누구다? 금운이다. 예. 그래서 예, 이 오행이라는 원리를 알고 나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확 들어와 있어야, 격암유록이든, 불경이든, 하락, 뭐야, 육도삼략이든, 천부경이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